할렐루야. 자, 오늘은 시편 제일 첫 편에 있는 1편의 끝절에 보면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의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인이라고 하지 않고 의인들, 악인이라고 하지 않고 악인들이라고 했죠. 들은 복수를 의미하죠. 네? 단수가 아니고 복수인데요. 많은 것을 말합니다. 이 지상에는 의인들도 많고 악인들도 많고 그래서 이 종말에는 악과 의에 함께 사람들이 혼돈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인생의 길에는 여러분 땅 위에는 갈래갈래 길이 많지만은 인생길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천국과 하나는 지옥길이고 또 인생의 삶의 현장에 있어서도 악하게 사는 길과 의롭게 사는 길이 두 길밖에 없습니다. 많은 행동, 여건, 조건, 환경, 여러 가지 일들 구분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크게 나누어서 악한 길을 가면서 행하는 일들이 있고 의의 길을 가면서 행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의인들의 반열에서 의인들의 길을 걷고 의인들의 삶을 사는 은혜를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 어떤 자가 의인의 길을 걷는 자입니까? 첫째,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이고 악한 정욕대로 살아간 사람은 악인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할 때는 생각도 영의 생각으로 바꿔지고 취미도 다 바꿔지는 것입니다. 알레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어둠의 영들이 악한 생각 그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이 자기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습관은 생활을 가져오고 생활은 성공 실패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미를 어떻게 가지느냐 매일처럼 동네 한 바퀴씩 떠다니고 살아야 되는 사람은 집에 앉아있지 못합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한 바퀴 쏟아내고 와야 됩니다. 또 시장에 좋아하는 사람은 하다못해 뭘 안 사도 아이 쇼핑이라도 눈으로만 쇼핑해도 한 바퀴 돌고 와야 적성이 풀리고 또 좋은 말, 착한 일, 은혜로운 삶 이런 산 사람은 착한 일을 하루 하나도 안 하면 못 견딥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악한 말, 그리고 저주하는 말, 악담하는 말, 막 누구를 그냥 방가득 까고 그렇게 짓밟지 않으면 잠이 안 오는 사람은 혼자 자다가도 이빨을 뽀득뽀득 깨물고 악물고라도 흩한 소리 하여야 그 잠을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는 악과 선이 항상 병행되고 그림자처럼 따라오고 또 우리는 앞에 두 길이 항상 놓여 있습니다. 다 우리가 창나면서부터 죄인들이고 너보다 내가 훌륭하고 내가 너보다 더 인격적이고 내가 너보다 더 참되게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고 이렇게 자랑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체가 악에서 떠나게 되고 죄인의 친구가 없어지게 되고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이키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새로 지음을 받게 된 이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여러분 흉악한 죄인들이 사실 영국을 복음화시킨 사람이 세계적인 유명한 깡패 어거스틴 이가 출발을 했습니다. 또 이 세상에 남에서부터 우리나라 역대 많은 영계 거증들도 보면 최근 목사님이나 김익도 목사님 이런 분들이 한때 정말 어떤 분은 시장에 가면서도 그 만나지 않게
그 돌을 비석을 좀 짜 있는데 던지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발 오늘 시장에 가서 만나지 못하게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나쁜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피조물이 되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까 아멘. 하나님이 한 나라를 구원해내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중에 정말 아직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어떤 분이 그래요. 어느 식당에 갔더니 아, 병진 목사님 반갑습니다.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제 교회 안 나갑니다. 근데 저를 어떻게 알아요? 평소를 듣다 보니까 하얀 옷이 입고 어떤 분이 남아서 누군가하고 쳐다보다 보니까 성이 특이해서 비유하고 있다고. 그래서 앞으로 교회 나가서 예수님 영접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든든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누구든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간부터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는 다 내보내야 되고 잊어야 되고 또 반품해야 되고 처리해야 되고 잘라버려야 되고 씻어버려야 되고 떠나버려야 되고 잊어버려야 될 거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시 또 하나님의 사람 반열에 서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3장 1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계시느니라. 자, 우리가 어디서 살리심을 받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살림을 받는 거예요. 살리심을. 이 세상에 유명한 영웅 혹은 열사들 수많이 나이를 하고 있지만은 어느 한 사람도 인생을 의롭게 할 사람은 없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구속의 속죄함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의의 길을 걷게 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은 여러분도 그렇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살리심을 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살리심을 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살리심을 받은 자입니다. 살리심을 받은 자입니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살리심을 받은 자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나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 이로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 이제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렇게 의인의 길을 걷게 해주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우리 강조한 말씀 중에 하나가 골로새 3장 2절에 내려가서 보면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그러면 일도 안 하고 농사도 안 짓고 직장에도 안 나가고 밥도 안 해먹고 청소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위의 것을 먼저 찾으면은 하나님이 땅의 것을 주시게 있지 땅의 것을 먼저 찾아놓고 위의 것이 오는 법이 없습니다. 아는 목회자들도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이 돈 잘 벌고 세상에 살면 멋있게 살다가 와서 예수 잘 믿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이미 안 부르심 받지 않았던 분이 돌아오는 것은 과거를 세월하지 않지만은 이미 예수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세상으로 나가서 나도 멋있게 한번 살다가 돈도 엄청 벌어가지고 주의 명예 권세 향락 오랑 연락 다 쾌락을 누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들어오겠습니다 하고 나간 사람 치고 한 사람도 성공해서 들어온 사람 없습니다. 다 쌍거지 알거지 망해가지고 들어오지. 항상 여러분들은 좋은 말 할 때 좋은 말을 잘 들으시라고 내가 부탁을 많이 해요. 응? 절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더 좋은 일이 자꾸 있게 되고 즐거움도 있게 되고 기쁨이 있게 되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 쾌락 연락 다 누리고 있는 사람들 저는 참 유치장 전도할 때 엄청 많이 경목으로 시경 뭐 저 경찰서 안에 있는 영동북 마포경찰서 메리경찰서 뭐 어느 종로경찰서 다 유치장마다 그분들은요 참 별별 편하게 다 누리고 어떤 사람은 앞에도 뒤에도 검정옷 입은 것 같아요. 왜? 지문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사람인지 뭔지 뭐 염라대왕 다 그려놓고 뱀대가리 다 그려놓고 용들 다 그려놓고 짐승이랑 짐승 다 그려놓은 사람이고 별별 사람 다 있는데 하고 싶은 거 다 해본 거예요. 근데 그게 만족 있었느냐? 그러면 목사님 없습니다. 허무합니다. 허탈합니다. 공허합니다. 전부 다 그게 다 잠깐 잠깐 지나가는 뿐이고 남은 것은 상처밖에 없습니다. 남은 것은 상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좋아지고 모든 것이 더 새로워지고 모든 것이 영광스럽게 되고 모든 것이 점점 다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충만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박도 껍질만 갉아먹어봐서 그 맛을 다 몰라요. 더 그 수박의 깊은 안에 참맛을 보게 되어야 이게 수박이구나 알지. 수박이라고 파란 껍질만 깔고 수박은 뭐 풀냄새 나고 별거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깊이 들어갈수록 그 속에 진술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것이 신앙이다. 할렐루야. 이 기쁨은 못 이겨서 전하지 말라고 해도 온 세상 전하게 되고 충성하고 헌신하지 말라고 해도 죽도록 충성하겠네 고백하게 되고 환난과 핍박이 있어서 시험 들었니 상처받았느니 그렇게 물러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생명 걸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자나 죽으라 나는 주의 것이로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각오하고 나서면서 물불을 가지 않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조금 시험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조금 육체에 고난이 있다고 상처가 있다고 뭐 시험 들었다느니 그런 말은 아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따라하세요. 창피하다. 듣고 보니 창피합니다. 아니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 하나님께서 순교에 대해서 신앙을 지키고 충성하고 하늘나라 가서 밀주관 쓰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는데 조그만한 핍박 하나 받았다고 시험 들었다고 상처받았다고 동네방네 떠달리고 다니고 그러면요 세상 마귀들이 다 박수해 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인사 중에 승리합시다 하는 인사가 참 좋아요. 할렐루야 하는 인사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말이니까 더 좋고 제일 좋고 따지면 할렐루야. 자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찬양하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뜻이고 그 다음에 승리합시다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환난에서 시험에서 고난에서 역경에서 사명에서 모든 것에서 승리하자는 뜻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손 들고 승리합시다 인사해. 승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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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합시다. 얼마나 좋아요.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냥 딴 말 뭐 100마디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승리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 승리라는 말 빅토리 옛날에 어릴 때 손뼉치면서 빅토리 빅토리 VYCT ORY 근데 그때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했는데 그 영어로 빅토리 한자예요. 한자인데 단어를 딱딱딱딱딱 잘라가지고 그렇게 응원한 건데 정말 그때는 그때 이 뜻을 알았다면은 정말 평생에 승리했을지도 모르는데 나중에 성경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와 승리가 이렇게 좋구나. 이 뜻이 바로 모든 것이 승리하자는 뜻이구나. 응? 우리 한국 교육하고 유대나라 교육하고 좀 다른 것은 유대나라 교육은 애들이 넘어지면 절대 일으켜주지 않아요. 지가 일어나게 자기가 일어나게 일어나는 것을 가르쳐주고 훈련시킵니다. 일부러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지 혼자 일어나도록. 우리는 넘어지면 막 동네방네 애 죽는다고 소리치고 그 아이들 죽는다고 소리치고 이게 엄마 딸려봐 얘 죽어 뭐 죽긴 왜 죽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넘어져서 일어날 생각은 않고 앵앵앵 하고 그냥 일부러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하나보다 배가 좀 아프다. 아유, 어디 어디 아프냐? 내 손이 이 약속이다 하고 엄마가 이렇게 해주면 괜히 나도 엄마 나도 배 아파, 나도 배 아파. 응? 형제들이 또 옆에서 배를 내밀고 그렇게 길러서 아무 소용 없어요. 예? 안전병이 신앙으로 길리면 안 돼. 여러분들이 어떤 데 복 받는지 아세요?
성경 들고 나가서 전도하고 성경 들고 나가서 활동하고 성경 들고 나가서 직장에서 여러분 동네에서 있는 데서 주의 복음 전하고 교회에서도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래야 복 받지 앉아서 그냥 밥 뜯어먹이 주듯이 어린아이가 이빨이 없을 때는 성경에도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고 물만 먹어야 되고 죽만 먹어야 되고 연한 것을 먹어야 될 때는 떠먹이 줘요. 여러분 어린아이 한 살짜리 밥 먹을 때 얼마나 귀엽습니까? 또 몇 달 안 된 아이가 오물오물 먹으면 아이고 입 좀 봐 귀엽다 그러지 서른 살 된 아들한테 아 해서 아유 귀여워 아유 오물오물 예? 그게 정말 말이 됩니까? 우리 신앙도 꼭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장성한 신앙에 자라가라고 했습니다. 자라가야 돼요. 장성한 신앙이 돼야 됩니다. 기름도 이길 줄 알고 환난도 이길 줄 알고 내 길을 걸어갈 줄 알고 다른 영혼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알고 다른 생명을 구할 수도 알아야 되고 항상 자기 혼자 자기가 병들어서 자기가 지금 늘어서 자기가 어려워서 자기가 고난이 있어서 그걸 혼자 발구름 치다가 장례식 치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남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할 때에 나 자신도 모르게 있는 병도 없어지고 환난 풍파도 사라지고 왜?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고쳐주는 거예요. 제일 병든 자들에게 나는 항상 하는 말이 또 그들에게 응답하는 모습을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항상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고쳐서 써주세요. 고쳐서 사용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고쳐서 쓰는 것입니다. 물건도 안 쓸 때는 버려두고 쓸 때 고친다고 하는 말을 우리 많이 듣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일이 우선적인 것이 되면 다른 것은 내가 했던 것 주님이 대신 해주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항상 비교합니다. 구문가게 사장하고 여기 우리 한국의 LG, 현대, 롯데, 기아, 뭐, 큰, 뭐, 한진, 이런 회장님들하고 우리 기업하고 당신 기업하고 한 대 합쳐가지고 공동 자격으로 같이 주식회사 만들고 똑같은 자격으로 분할을, 분배를 합시다. 그러면은 여러분, 구문가기 사정이 얼마나 수지 맞습니까? 예?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늘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하고 주님의 것이 우리 것이 되고 우리 것이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 구문가게 다 해봐야 그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 하루 무슨 그분들을 교제할 때 무슨 방공비도 안 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것 전체 전생에 다 합친다 해도 쥐꼬리만한 거 뭔지 하는 말도 못한데 천지를 창조하신 그 소유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나의 것은 너의 것이 되고 너의 것이 나의 것이 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말 걷는 산 의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의인의 길은 여호와의 율법을 절조차 행하는 삶이고 악인의 길은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기 1장 2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킬 때 여기에 세 가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게 되고 둘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되고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 앉게끔 하나님이 구별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의인이 오만한 자의 죄인의 길에 악한 길에 한데 믹사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참 신기하고 감사한 것은요. 우리 성령을 기름으로 상경하고 예수 있는 사람은 선택받은 하나의 구별된 인침을 기름으로 부어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은다고 하잖아요. 사명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는 기름에 대한 소속으로 소유를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물과 기름을 한데 믹사기에다가 넣어가지고 몇 시간 동안 딱 돌려가지고 딱 중단해보세요.
기름과 물이 함께 섞여가지고 기름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그렇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해봐야 알겠습니까? 물과 기름이 갈라지는 것이죠. 하도 쉬운 건 물으니까 의의가 없어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기름과 물은 갈라지는 거예요. 절대로 보세요. 합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한 지붕 밑에서 한 숯밥 먹고 한 배에서 나가지고 같이 통을 가지고 살아도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함께 믹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길이 있고 우리의 길이 있습니다. 불신앙의 길이 있고 신앙의 길이 있습니다. 자꾸 기름이 물을 닮으려고 자꾸 이 세속화되고 여러분 교회가 타락되고 대세되고 퇴폐될 때는요 어느 시대를 봐도 자꾸 세속적으로 자꾸 기울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기름이 물 속에 들어가서 물과 같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물 위에 같이 있어도 우린 떠서 구별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세상 풍습이 신앙 속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세상이 이러니 이렇게 살아야지. 아니 사람인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잠도 자야지. 무슨 밥도 먹어야지. 무슨 금식을 해. 잠을 자야지 무슨 철학이 돼. 예배기도 뭐 때문에 만들어. 오늘 전 예배 뭐 없애는 데가 자꾸 생겨요. 예배기도 없애고 철학이도 없애고 수요일은 또 뭐 때문에 또 모여. 수요 예배 없애는 교회가 한국도 몇 교회 몇 교회들이 있어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제주도에서 이 방송을 듣겠지만 지난번에 봉사 광복 70주년 구국기도회를 제주도에서 열어가지고 봉사들이 다 이제 내려가서 전부 기도회를 지금은 하고 수요일 맞이했습니다. 수요일은 각 교회마다 배치해서 하루 종일 설교를 하는데 저도 이제 배치된 곳을 가다가 보니까 큰 교회가 길가에 엄청나게 좋아요. 잘 짓고 그런데 가로등도 외등도 안에도 불이 다 꺼져 있습니다. 아니 이 교회 누가 가는가 했는데 어떻게 불이 꺼져 있죠? 그랬더니 아 정전이 됐나 봐요. 아니에요. 목사님 이 교회는 수요 예배 없앤 지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아 가슴이 다 꺼져내려. 자꾸 예배를 없애고 여러분들 영국도 미국도 캐나다도 스위스도 여러분 저 뉴질랜드도 다 쉽게 기독교국들이 예배를 없애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신앙이 2대 3대 태보돼가지고 오늘날은 신앙의 뜨거움이라는 것은 전 지역을 찾아봐도 너무너무 냉랭하고 잠들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신앙에 잠들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폐쇄되고 예배가 문이 닫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항상 우리는 용화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요 하나님 말씀이 국법이요 하나님 말씀이 강훈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과 나의 등불이며 내 발의 등불인 것입니다. 이 용화 율법을 즐거워하며 사는 사람 이 율법을 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힘쓴다면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못한 것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최선을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요한의 율법을 따라 살 때는 나라도 잘 되고 요한의 율법을 쳐버리면 나라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요한의 법을 쫓아서 행하십시다. 나라가 잘 되자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지 잘 돼요.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장관들도 총리도 누구든지 유엔본부의 모든 세계 왕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운 가운데 내버려 두사 그런 버려준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한다. 주여 잡아주시옵소서. 주여 잡아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스스로 설 수 없으면 주여 잡아달라고 소리치세요. 기도하세요.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받게 되고 악인들의 길은 망하게 된다고 세 번째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의 눈에 지켜주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뜻대로 살고 의롭게 살라고 하면 여호와의 눈은 그 사람을 항상 향하여 지켜준다고 했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는 귀를 기울여서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천사 같지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악한 마음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미움식의 질투를 버리고 저주 악담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어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저희는 영생에 이르게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지만은 저희는 영불에 처한 의인들은 영생에 이른다고 마태복음 25장 46절의 말씀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주여 의인들의 반열에 서게 해주시고 의인들의 길을 걷게 해주시고 의인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